지수 법칙. 지수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exponent라고 부르고, 뭐 단어가 몇개더 있긴 해요. 한두 개 정도. 근데 그건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지수라는 건 바로 요 위에 있는 수인 3, 2, 4 같은 사람을 말한단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람을 밑에 있어서 밑. 그 있잖아. 그 야구에서 베이스. 홈런 치면 베이스로 돌아옵니다. 할 때. 그 베이스예요. 여기는 밑에 있어서 밑이고요. 저 위에 빨간색은 뭐라고? 지수. 자, 이름은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너의 이름의 의미는 뭐니? 아, 몰라? 다음 시간까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고. 사실 이제 이름에는 의미가 조금씩은 있거든. 쌤 이름도 그렇고. 한자라서 잘 모르지만, 부를 땐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나중에 이제 들었어. 너의 이런 이름이 의미야. 이렇게. 그렇지? 부르는 이름은 지금 배웠는데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의미를 알지는 않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좀 얘기를 해줄게. 여기 3이 뭘 하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를 세번 곱해라 이런 뜻이에요. 5에 4는 5를 네번 곱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의미야. 3의 제곱은 3을 두번 곱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의 셋 곱하기 2의 둘이란 2를 세번 곱하고 그 다음에 두번더 곱한다. 그럼 몇번 곱한 거야? 다섯 번 곱해.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를 생각하기가 좀 좋아요. 하다 보니 기계적으로 어떻게 됐어? 둘을 더하면 얘가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개수를 더해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수 법칙이 생겨나.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아, 두 개를 더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적어주면 된다. 뭐 이런 거지. 의미 이해 갔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5 곱하기 4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건 5 곱하기 4가 아니야. 자꾸 헷갈려 오더라고. 아무튼 뭐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5 곱하기 4가 아니에요? 5, 4? 20이랑 5를 4번 곱한 거랑 완전? 딸, 이건 625예요. 5, 4, 20이 절대 아닙니다. 라는 거한번더 강조할게요. x를 4번 곱하고 5번을 더 곱했으니 총 9번을 곱한 셈이야. b를 한 번, 두 번, 세번 연달아 곱한 b를 6번을 곱한 셈이야. a를 세 번, 네 번, 두 번, a를 세 번, 그리고 b를 네 번이었구나. a를 두 번. a와 b는 못 곱해. 하지만 a끼리는 곱할 수 있어. 그래서 a의 5제곱, b의 대신이니까 b의 4제곱 하면 돼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아, 물론 내가 지금 너무 성급했죠? 앞으로는 곱하기라는 것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이고 아예 없애는 추세야.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점점 발전하는 거란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 안쓸 거야, 아예. 이게 요번에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곱하기는 안 써도 돼. 이렇게. 앞으로 3 곱하기 b라고 하겠지만, 3땡 b라고 하다 갑자기 3b가 될 거예요.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가장 업그레이드된 표현이야. 현대인들이 제일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내가 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아직 수업도 안 했는데. 쌤이 습관이 돼서. 아예 안 쓰는 게더 좋아. 그럼 곱하기가 있다고 알아? 듣는 거야? 그게 문법이야. 문법이 그래요.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자,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한다.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한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다섯 번 곱하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결국엔 빼기 1이 되겠지. 까지 쓰면 더 좋고. 한번더 연습할게. 5를 두 번, 5를 세번 곱했어요. 5를 총몇번 곱한 겁니까? 다섯 번, a를 한 번, 네 번, 여섯 번 곱한 a를 11번 곱한 것이고요. 빼기 x를 몇 번? 8번 곱한 거고요. 요거는 x를 7번, y를 5번 곱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겠어요. 점은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까지 다시 강조.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맞춰볼게. 32는 2의 5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속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돼. 물론 소인수 분해라는 작업을 해서 이제 그렇게 알아내는 거죠. 혹시 소인수 분해가 뭔지 잘 모르겠고 2의 5제곱이 어떻게 나왔지 싶으면 그거 나중에 시간 날때꼭 배우 다시 와. 쌤 전전 강의에 있었어. 이건 어떻게?
여기 위에 보이는 x랑 3을 결국 더하게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그럼 그들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와 이게 같은 게 아닐까? 왜? 밑은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 때문에 차이가 날린 없고 x 더하기 3과 5만 똑같으면 둘이 완전 똑같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x는 얼마? 2일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확실히 맞죠. 요런 느낌들. 하나 더. 이번에 얘는 뭘까 하는 건데, 자, 다시 볼게. 이 안에 주황색이 있죠? 그리고 밖에 초록색이 있죠? 요거는 2의 세제곱을 초록색 횟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곱하자. 이런 뜻이 돼요. 자, 2의 세제곱을 몇번 곱하자? 다섯 번 연이어 곱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와우, 2를 세 번씩 몇번 곱한 거야? 다섯 번을 곱한 거잖아. 총몇번 곱했어? 그럼 3, 5, 15, 15번 곱하기. 그래서 나중에 책에 보면 2의 m제곱에 괄호에 n제곱이 있으면 2는 곱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꼭 2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거든 x제곱이 있고 y제곱이 있으면 두 사람을 곱합시다. 이게 두 번째 지수 법칙이야. 오늘 우리가 요 영상에서 익혀야 될두 번째 법칙. 딱두 개인데 영상 안에 나오는 지수의 법칙이 하나는 아까 더하기였죠. A에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더합니다. 쌤이 그랬죠? 점은 쌤 영상에서 점은 뭐와 같다고? 곱하기와 같은 거라고. 요두 가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번 아까 배웠었고 이게 이번 지금 배울 사람이에요. 다시 강조 괄호가 있고요. 거기에 x, y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어떤다? 곱해준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다시 갑시다. 4, 5, 2, 10, 3이 6 곱해줬어. 그러니까 20, 6. 여기 혼합이지? 아, 여기서는 곱해줬고, 얘네끼리는 더해줬고, 서로 이제 같이 쓰는 거야. 알겠니? 한번 더, 그럼 이제 연습합시다. 6이 12, 3, 5, 15, 2, 3은 6. 계산하니까 y는 21, 2는 4. 여기는 3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두개 계산하면 3에 7 이렇게 됩니다. 3이 6, 2, 3은 6, 2는 4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6이랑 4랑 계산하면 A에 10, 요거는 B에 6이 되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나중에 곱셈을 안 써도 됩니다만 지금 답지에는 곱셈이 써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도 되게 좋은 거란다. 그런 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문법이 좀 충분히 익숙해진 것 같다. 자, 정육면체의 부피, 어디 보자. 정육면체의 부피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다 a의 제곱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a의 제곱을 한 번, 두 번, 세번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가 뭐야? 6제곱. 예, 여기 있는 사람끼리 서로 더하는 거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답이 좀 이해가요? 오케이.